군사력을 이야기할 때 늘 등장하는 이야기가 과연 실제 한국의 군사력이 전 세계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느냐입니다. 한때 유튜브 등을 중심으로 한국에서 20년 근무한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이라며 한국과 일본이 전쟁하면 한국이 100% 승리한다는 이야기가 떠돌기도 했는데 이 발언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많은 한국인들이 그 발언을 믿었습니다. 건달과 격투기 선수를 비교해보면 쉽게 이해됩니다. 지금은 조금 허당스러운 캐릭터로 활동 중이지만 한국 종합격투기의 전설인 김동현 선수는 종합격투기를 20년 해오면서 어디 일진, 학교장, 어디 지역장 이런 사람들을 무수히 만났다. 실제 스파링을 해보니 그냥 처음 운동 배우러 온 일반 회원과 하나도 다를 게 없더라는 발언을 남겼습니다. 실제 격투기 선수들은 밥 먹고 싸움만 연구하고 싸우는 연습만 수백 번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건달이나 양아치가 덩치 믿고 싸움을 걸었다가는 낭패를 볼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일본이 한국의 상대가 될 수 없는 이유도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벌써 70년 넘게 전쟁 훈련을 해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굳이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을 빌리지 않더라도 얼마 전 한국의 군사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과연 한국은 전 세계에서 어떤 위치에 포진했을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미국에 소재한 글로벌 파이어 파워라는 민간 군사력 평가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은 매년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를 대상으로 군사력을 평가해 그 랭킹을 발표하는데 올해도 역시 군사력 지수를 평가한 순위가 발표됐습니다. 군사력 평가 지수는 병력 규모와 육해공군의 무기체계 보유량, 인구와 병력수, 무기, 국방예산 등 50개 항목을 종합해 산출되는데 이 지수가 0에 가까울수록 군사력이 강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사실 민간기관의 보고서이기 때문에 그냥 웃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 순위는 미 의회도서관 및 CIA 자료를 바탕으로 매년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현존하는 군사력 평가 지수로는 가장 공신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물론 이 자료가 완벽히 한 국가의 절대적인 순위를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나라마다 대륙이 다르고 위협 수준이 동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인 잣대를 들이밀 수는 없으니까요. 예를 들어 일본과 같은 열도국가는 섬나라이므로 해군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지만 네팔이나 부탄과 같은 내륙국가는 바다가 없으므로 해군력이 필요치 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호기심 차원에서 이를 살펴보는 것은 꽤 의미가 있습니다. 올 2024년 발표된 군사력 지수에서 한국은 전 세계 145개 조사 대상국 중 0.1416점을 받아 5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순위는 2023년보다 한 단계 상승한 것으로 2013년 9위, 2014년 7위로 꾸준히 상승하다 2020년부터 6위를 차지해왔습니다. 다른 국가를 좀 살펴볼까요? 지난 2023년과 비교했을 때 1위부터 4위까지는 순위의 변동이 없습니다. 미국이 1위, 러시아가 2위, 중국이 3위, 인도가 4위죠. 그런데 전 세계 군사력 탑5 중 유일하게 순위 변동이 생긴 국가가 한국입니다. 전체 인구 5,196만 명 중 동원 가능한 병력이 2,598만 명인데 이는 전 세계 27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 중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바로 예비군 전력입니다. 한국이 가용한 예비군은 총 310만 명인데 이는 전 세계 2위에 해당합니다. 한국이 특히 강점을 보이는 것은 무기 분야인데요. 1953년 이후로 끊임없이 남한의 적화 통일 야욕을 보이는 북한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은 그간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무기 기술력을 끌어올렸고 거의 대부분의 무기를 전 세계 곳곳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국방부를 포방부라고 부를 정도로 화력이 막강한데 K9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자주포는 총 3,189문을 운용 중으로 세계 4위, 견인포는 총 4,863문으로 세계 2위 수준입니다. 그런데 화력을 담당하는 많은 무기들의 대부분은 해외로 수출되고 있으며 이는 그 성능을 입증해줍니다. 지난 2023년 한국은 총 130억 달러, 하나로 16조 9천억 원의 무기를 수출했습니다. 2022년보다 크게 줄었지만 수출 대상국은 12개국으로 3배가량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에는 폴란드 수출이 전체 72%를 차지했지만 2023년에는 폴란드 이외 수출 비중이 62%로 급증해 수출 지역의 다변화라는 고무적인 결과를 도출했죠. 우리나라의 방산 수출 규모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30억 달러 수준에 머물렀지만 2021년 72억 5천만 달러로 급증하더니 2022년 폴란드라는 큰 고객을 만나면서 170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1년 평균 약 50억 달러의 무기를 수입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자면 본격적으로 흑자로 돌아섰고 K-방산은 명실상부한 한국의 먹거리 산업이 됐습니다. 덕분에 전 세계 무기 시장에서 한국산 무기의 수출 비중이 크게 늘었죠. 스웨덴에 위치한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매 5년 단위로 국제 무기거래 동향을 발표하는데 한국은 2018-2022년 기준 전 세계 시장에서 2.4% 점유율을 차지해 세계 9위에 랭크됐습니다.
방위산업은 고도의 기술력과 생산 역량이 요구되는 만큼 진입 장벽이 높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직전 5개년 조사에서 1.3%에 그쳤던 점유율이 2배 가까이 수직으로 상승했습니다. 파리 스페인과 거의 차이가 없고 전통적인 무기 수출 강국 이스라엘을 근소하게 앞섰죠. 특히 유럽이 한국의 큰 고객으로 떠올랐습니다. 그간 유럽은 나토만 믿고 전체적인 군사비 지출을 등한시해왔으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서 무기고 채우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지난 10월 25일 나토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무기 생산 역량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산업 포럼을 개최했는데 옌스 스톨덴베르그 사무총장은 처음으로 일본, 한국, 호주 등 우리의 인도태평양 파트너국들도 참석했다며 이는 나토 회원국뿐 아니라 파트너국의 정부와 업계가 한자리에 모이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죠. 이 포럼은 나토가 방산 조달 등과 관련해 추진하는 정책 방향을 역내 방산업계에 설명하는 한편 각국 정부 및 업계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한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방위사업청 관계자를 참석시켰습니다. 2년 만에 열린 포럼은 그 타이틀에서 알 수 있듯 우크라이나 지원이 장기화되며 나토 회원국들의 무기고가 바닥나면서 공동조달 확대 및 생산 가속화 요구가 고조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이미 폴란드 등 나토 회원국에 무기를 수출한 한국은 이를 기점으로 유럽의 새로운 고객을 찾아나섰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의 무기 부족 사태는 심각한 상황으로 좀 과장하면 한국의 손을 벌리지 않으면 안보에 빵꾸가 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올해 한국 군사력 순위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나요? 한국은 핵을 보유하지 않았음에도 핵을 보유한 국가들보다 순위가 높다는 점, 그리고 비핵 보유국 중에서는 독보적인 1위라는 점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핵을 보유한 국가는 9개 정도로 보는데 그중 NPT에 가입한 핵 보유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이고 미가입 핵 보유국은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군사력 순위에서 한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에 이은 5위, 그러니까 핵을 보유한 영국, 파키스탄, 프랑스, 이스라엘, 북한보다 높은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한국 군사력에 영향을 미친 수치들을 살펴보면 한국의 총 국방 예산은 447억 달러, 현역 병력은 약 50만 명, 전차와 장갑차 등 탱크 2,501문, 자주포 3,189문, 항공기 1,576대, 잠수함 22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수치는 우리 군만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한국은 북한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최첨단 무기 체계를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과 협상 끝에 미사일 사거리가 해제되면서 현무4, 현무5와 같은 고위력 탄도미사일과 군 정찰위성 등 최첨단 군사력을 확대하고 있죠. 하지만 핵잠 등 핵무기를 포함한 군사력 순위를 매긴다면 오로지 재래식 무기만 보유한 한국의 군사력 순위는 10위권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GFP상 36위에 불과한 북한이 핵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한국보다 앞서게 되죠. 그래서 늘 아쉬운 것이 한국의 핵 보유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핵을 만들 수 없는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작년 1월 30일 미국 워싱턴 싱크탱크인 스팀슨 센터가 한국의 핵무장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핵과학자 지그프리트 해커는 한국의 과학기술 수준을 고려하면 핵무기를 금방 만들 수 있겠지만 핵무장은 어마어마한 비용이 드는 만만치 않은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미국 최대 핵 연구시설인 로스 알라모스 국립연구소장을 지낸 인물로 2010년 북한의 초청을 받아 영변 우라늄 농축시설과 원심불리기 시설 등을 직접 둘러본 몇 안 되는 전문가죠. 이 세미나에서 그는 핵무장은 한두 개 핵무기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핵무기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무기급 핵연료, 핵실험을 통한 검증, 핵무기를 발사할 수단이 필요한 일련의 과정을 포함한다며 한국의 과학기술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핵실험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한국의 어느 지역이 자기 땅에서 지하 핵실험을 하라고 자원할지 궁금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핵을 개발할 충분한 과학적인 능력이 있지만 핵실험을 위한 사회적인 합의가 더 큰 문제라고 본 겁니다. 사실 한국의 핵 개발 능력은 이미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답은 2015년 4월 27일 찰스 퍼거슨 미국 과학자협회 회장이 미국 워싱턴에서 헨리 소콜스키 등 미국의 대표적 비확산 전문가 및 의회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이 어떻게 핵무기를 획득하고 배치할 수 있는가라는 보고서를 비공개로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가 외부에 공개된 후 엄청난 반향을 불러왔었죠. 퍼거슨은 보고서에서 경제 제재로 인해 한국이 핵무장을 완전히 포기하기는 어렵다며 인도를 예로 들었습니다. 인도는 1998년 핵실험 이후 경제 제재를 당했지만 이는 1년도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이를 지속하기에는 인도의 거대한 내수시장 진출에 따르는 경제적 이익이 너무나 거대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미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중국의 대항 세력으로서 인도가 지닌 군사적인 가치 역시 쉽게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인도만큼의 거대한 내수 시장은 없지만 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무시할 수 없고 또한 미국에서 사용되는 소비재의 상당수가 한국으로부터 수입되기 때문에 경제 제재가 그리 오래 가지는 못할 것으로 본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만약 경제적 외교적 제재가 사라진다면 과연 한국은 실제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 말이죠. 보고서는 한국이 이미 과도할 정도로 충분한 기술력을 갖춘 것으로 봤습니다. 핵무기를 개발하려면 핵물질, 핵탄두 설계, 운반 체계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핵물질의 경우 경주 월성에 위치한 4개의 중수로에서 매년 플루토늄이 생산되는데 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매년 2,500kg이 생산되는데 이를 이용해 만들 수 있는 핵폭탄이 416개입니다. 플루토늄과 삼중수소는 수소폭탄을 만들 수 있는 핵심 물질인데 이를 생산할 수 있는 국가가 전 세계에서 미국, 캐나다, 한국 3개국에 불과하죠. 여기에 핵탄두 설계에 필요한 고속 전자기폭 장치 및 고성능 폭약 생산 기술은 이미 한국의 기술력이면 충분히 확보됐을 것으로 봅니다. 운반체계 역시 충분합니다. 한국에는 이미 현무라는 세계 최강의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 시리즈를 사거리별로 보유하고 있고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전투기뿐 아니라 얼마 전에는 도선 안창호함을 이용해 SLBM 발사 기술까지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핵개발 기술은 이미 차고 넘치지만 사회적인 합의나 외교적인 문제 때문에 쉽게 만들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만약 한국이 핵폭탄을 개발한다면 세상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도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쉽게 말하면 장을 볼 때 장바구니를 사용함으로써 비닐봉지의 사용을 줄이고 자동차를 공회전시키지 않음으로써 대기오염을 줄이고 개인용 텀블러를 사용함으로써 플라스틱의 사용을 줄이는 이런 행동들이 전부 우리가 사는 지구를 지키는 행동들입니다. 이렇게 가치 있는 행동을 함으로써 지구를 살리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가치를 사고 싶다는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가치 소비라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가령 내가 구매하는 물건이 사회에 미칠 변화를 한 번 더 생각하면서 구매하는 것, 다시 말하면 다양한 가치를 담은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소비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가치 소비를 적극 실천 중인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에코후레쉬라는 기업인데요. 에코후레쉬의 가치 소비 활동은 좀 특별합니다.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몰이지만 이곳에서 여러분들은 에코후레쉬로 하여금 가치 있는 활동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령 설 선물용으로 풍부한 마블링의 1등급 횡성한우를 구매하면서 결제하기 전에 연탄 나눔, 나무 심기, 독거노인, 아동보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무 심기를 선택하시면 에코후레쉬가 무분별한 벌목으로 민둥산이 된 지역, 산불 재해 지역, 식수가 필요한 지역에 직접 나무를 심습니다. 재작년 8월에는 총 3,698명이 구매하면서 나무 심기를 선택하셔서 총 1,000그루의 참나무를 심었죠. 지난 여름에는 33,603명의 고객들이 해변 쓰레기를 청소해달라 요청하셔서 인천 실미해변에서 해양 쓰레기 311kg을 수거했습니다. 500ml 페트병으로 환산하면 약 25,895개의 페트병을 수거한 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행동하지 않아도 필요한 제품을 구매하면서 힘들게 살고 있는 어르신들께 연탄을 나눠드리거나 나무를 심거나 독거노인들을 도와드리거나 아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부터 에코후레쉬는 DC멘터리 구독자분들의 가치 소비를 위해 업계 1위 곰팡이 제거제 3종 세트뿐 아니라 생활용품, 건강기능식품, 설 선물 세트 등을 할인해 드리면서 사회의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보기로 했습니다. 이번 설에는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나눔에 동참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DC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DC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